근감소증은 언젠가는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비를 해야 돼요. 아. 우리가 젊었을 때 이 근육을 많이 키워놓으면 우리가 마치 저축을 하듯이 노후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고마우시고 노치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통증 진료만 20년차 신경외과 전문이십니다. 레게르의원의 이정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 원장님 지난번에 그 일회용 숟가락으로 하는 종아리 마사지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종아리는 물론 하체를 키우는 하체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전에 네.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 건데요. 네. 2022년에 발표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현재 82.7세입니다. 어, 그렇군요. 그런데 그 중에 병들어서 누워있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고 자립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은 65.8세예요. 어,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한 17년 동안에는 그냥 아파서 누워있다가 돌아가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움직이고 내 할 일, 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운동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신체 나이가 한 10년은 젊어질 수 있는 운동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요양원 가지 않고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운동 너무 중요한데요.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운동 중에서도 이제 하체 운동을 강조하시는 거잖아요. 하체 운동 강조하는 겁니다. 네. 보통 우리 환자분들이 네.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세요. 운동 좀 하세요. 그러면 예, 운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 하세요? 그러면 하루에 한 시간 정도 동네 뒷산 아니면 공원 걷는 운동 네. 합니다. 결국에 이제 걷는 거예요. 그쵸. 걷는 운동 많이 하시는데 네. 걷는 운동 굉장히 좋습니다. 네. 준비물이 필요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지만 네. 우선은 근력이 돼야죠. 네. 우리가 걸으려면 걸을 수 있는 근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육을 키워놔야 걷는 것도 훨씬 쉽게 좋게 걸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35에서 40세 정도부터 네. 근육이 감소를 하기 시작해요. 네, 그렇죠. 근감소증이 시작이 되는데 이 근육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 그냥 했을 때 1년에 1%씩은 그냥 줄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되면 네. 첫 번째로는 자세가 무너지겠죠. 아. 네. 자세가 무너지면 허리도 이렇게 굽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거북목이 시작을 네, 해요. 네. 이게 점점 굳어지면 나중에는 근육을 키워서 이걸 펴고 싶어도 잘 안 펴지는 상태가 되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옛날 보면 할머님도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남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하기가 네.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네. 두 번째 이유는 만성질환이라는 게 생기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네. 대사질환이라고도 하는데 근육은요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 포도당을 저장하는 버퍼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게 포도당으로 변화가 되고 그걸 이제 근육에 일단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육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근육이 적으면 그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혈중에 포도당 농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게 당뇨로 연결이 되고 그렇죠. 고지혈증으로 연결이 되고 고혈압 이런 만성질환들이 생기게 되면 결국에는 고혈압약 같은 경우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것도 좋지가 않겠죠. 네. 자, 세 번째는 근육이 약해지면은 근육이 지지하는 뼈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뼈라는 게 이제 관절과 관절 사이 뼈가 있으면 네. 근육이 그걸 지지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뼈랑 근육은 서로 상호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근육이 좋으면 뼈도 같이 튼튼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그럼 뼈가 약해지면서 골다공증을 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 우리가 나이 들고 제일 무서워하는 게 치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마지막까지 나의 정신이 또렷하고 내 할 일 내가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 네. 만약에 치매가 오게 되면 그걸 못하게 되니까 그걸 제일 무서워하세요. 치매를 예방하는 것 중에 하체 근육이 또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하체 근육이 뇌 건강까지 좋아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으실 건데 다리 운동을 하면 치매 예방까지 돼요. 이제 논문을 하나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네. 2018년에 발표된 거고요. 네. Frontiers in Neuroscience라는 논문이에요. 네. 인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아니지만 네. 생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생쥐 뒷다리를 묶었어요. 그리고 네. 한 달 동안 활동을 하게 했어요. 네. 앞다리는 있으니까 네. 생활할 수 있었겠죠. 네. 뭐 식사도 할 수 있었을 거고 네. 펄 쓰다듬고 뭐 이런 것도 다 했어요. 앞다리를 네. 가지고. 네.
그렇게 한 달 동안 뒷다리를 묶어놓고 한 달 후에 뇌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뇌 속에 신경줄기세포가 무려 70%가 줄어든 게 확인이 됐어요. 다리를 묶었을 뿐인데. 다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그렇죠.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제 쭉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리를 움직일 때 그 신경세포가 뇌를 계속 자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뇌세포를 자극을 하면서 거기서 필수적인 신경전달물질들이 분비가 되는데 다리를 묶어버리니까 그 필수적인 신경세포가 생성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 뇌세포의 줄기세포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를 보면은 운동을 하면은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이 짜는 힘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혈류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팔다리로 가는 혈류도 좋아지겠지만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뇌가 순환이 잘 되니까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또 잠도 잘 자게 되겠죠. 잠을 잘 자고 스트레스가 주니까 살도 좀 덜 쪄요. 그렇죠. 체중을 또 잘 조절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치매의 위험을 낮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좀 비효율적이기는 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근 감소증은 언젠가는 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젊었을 때 이 근육을 많이 키워놓으면 우리가 마치 저축을 하듯이 노후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저축을 하듯이 근육을 젊었을 때 키워놓잖아요. 그리고 근육 안에는 이 세포핵들이 있는데 젊었을 때 세포액을 키워놓으면 나중에 근육이 감소하더라도 이 근육 내에 세포액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노후 대비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한 운동이 누구나 아주 쉽게 무릎 관절염이 있어도 할 수 있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실내에서도 아니면 하루 종일 책상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바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하체 운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매우 궁금합니다. 바로 좀 알려주시죠.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의자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을 때 안쪽 깊숙이 허리를 쑥 집어넣어서 앉는 것보다는 앞쪽으로 한 3분의 1 정도만 걸터앉는 게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허리는 꼿꼿하게 딱 세우고요. 먼저 발목 운동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 끝을 위로 올리는 식으로 해서 쭉 들어 올릴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그러니까 5초를 하는 거예요. 쭉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5초씩 10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발 뒤꿈치를 올리는 운동할 거예요. 쭉 올려서 버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또 쭉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리고 이렇게 해서 발목 운동을 각각 10회씩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 무릎을 이렇게 드는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이 앞에 대퇴사두근을 조인다는 느낌으로 쭉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이거를 또 10번 해주시는데 이게 또 좀 재미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만 들면은 나는 좀 약한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이 발목에다가 모래주머니 하나 이렇게 차고 들어주시면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을 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총 10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니 레이즈라 그래서 이 허벅지를 위로 들어줄 건데요. 이때는 이제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손으로 의자 끝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쭉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고 반대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것도요. 그냥 하니까 조금 심심한데 조금 더 강도가 셌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여기 누르세요. 이렇게 누르고 드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누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도 마찬가지로 10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범 보이시는 거 보면서 저 옆에서 좀 따라 해봤는데 그것만 해도 벌써 막 좀 땀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주의사항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의자가 튼튼해야죠. 아. 예. 이거 운동하다도 넘어지면 안 되니까 네. 의자에 바퀴가 달린 거는 안 좋고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네. 아니면 의자 자체가 좀 약해서 삐걱거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의자도 피하는 게 좋고요. 운동할 때 너무 욕심부려서 너무 높은 압력을 주면 또 그것도 아무리 튼튼한 의자라도 망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튼튼한 의자 준비해 주시고 너무 압력 주지 마시고 압력은 운동할 때 내 복부와 다리 쪽에 주는 겁니다. 네. 의자에는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TV 보시는 분들이 거실에서 식탁 의자 하나 가져와서 이렇게 놓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앉아서 하는 하체 운동은 편하고 접근성이 높은 운동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운동 이 동작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정확하게 따라 해야 도움이 되고 네. 또 좋지 않은 자세로 하면 오히려 관절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꼭 네. 재생 목록에 탁 넣어놓고 네. 운동할 때 이거 켜놓고 보면서 같이 따라하시는 게 이런 하체 건강을 찾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정표 원장님께서 이렇게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하체 근육이 중요한 이유도 말씀해 주셨고 의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하체 근육 운동 방법까지 완벽하게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운동하고 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종아리 마사지까지 같이 하면 아주 좋겠네요. 두 개 다 재생 목록에 넣어놓으셔야죠.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정표 원장님이 알려주신 일회용 숟가락으로 하는 종아리 마사지 영상들을 최종화면 링크에 걸어드릴 테니까요. 그 영상도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